오늘 배울 기능은 스케치입니다. 스케치는 선을 그리고 선을 연결해서 면을 만들어주는 기능이에요. 몇 가지 규칙만 이해하면 어렵지 않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선을 한번 그려보죠. 일단 스케치는 한쪽 면에서 바라보면서 그리는 게 편리합니다. 뷰 큐브의 탑 면을 클릭한 다음 스케치의 폴리라인 클릭, 바닥 그리드를 클릭한 뒤 마우스를 움직여보세요. 마우스 끝이 바닥 선이 교차되는 부분에 자석처럼 딱딱 붙어 움직일 겁니다. 원하는 곳에 마우스를 두고 마우스 왼쪽 버튼 클릭, 다시 마우스를 움직이면 선이 따라와요. 한 번 더 클릭하면 직선이 그려집니다. 계속해서 마우스를 움직이고 클릭하면 연속된 직선을 그릴 수 있고, 시작점과 끝점을 이어주면 면이 생성됩니다. 면이 생성되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변해요. 스케치 기능 종료는 녹색 버튼 체크 또는 엔터 키를 눌러주면 됩니다. 만약 파란 면이 보이지 않는다면 시작과 끝이 만나지 않은 경우가 있으니까 확대해서 확인하세요. 선만 그리고 종료할 때는 ESC 키를 누르면 됩니다. 스플라인은 곡선을 그려주는 기능입니다. 사용 방법은 폴리라인과 동일해요. 스플라인 기능 실행, 그리드 클릭, 마우스 클릭, 클릭. 시작점과 끝점을 연결하면 면이 생성되고, 종료는 녹색 버튼 또는 엔터키를 누릅니다. 직선과 곡선이 같이 있는 도형을 그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폴리라인으로 직선을 그리고 ESC 키를 눌러서 스케치 기능을 종료한 다음 스플라인 실행, 그려진 선을 한번 클릭해준 후 끝점에서 클릭하고 선을 그려 시작점과 연결해주면 됩니다. 선을 그리고 종료한 다음 다시 선을 연결해서 그리고 싶을 때는 이미 그려진 선을 한번 클릭한 다음 스케치 기능을 실행하면 돼요. 시작을 그냥 바탕화면 클릭하고 그리면 선이 겹쳐져서 그려집니다. 연결이 안 돼요. 상자를 꺼내고 스케치 기능을 실행한 다음 마우스를 상자의 면에 움직여 보면 작은 그리드가 마우스와 면에 맞춰 움직이는 게 보일 겁니다. 옆면을 클릭하면 그리드가 면에 붙고, 그 상태에서 그리드를 클릭하면 선을 면의 방향에 맞춰 그릴 수 있습니다. 스케치 기능을 종료하면 원래 구도가 다시 나타나요. 기능을 실행하고 특정 면을 선택하면 해당 면을 바탕으로 선을 그릴 수 있습니다. 단 곡면에서는 적용이 안 돼요. 스케치 트림과 익스텐드 기능까지 알려드릴게요. 교차하는 직선을 여러 개 연속해서 그리고 스케치 트림 기능 실행, 외곽선을 클릭하고 마우스를 천천히 움직여보면 교차되는 부분을 기준으로 선이 빨갛게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클릭하면 해당 선이 사라져요. 트림은 선을 지우는 기능입니다. 익스텐드는 선을 연장해서 그려줍니다. 스케치 익스텐드 기능 실행, 외곽선을 클릭하고 마우스를 천천히 움직이면 선택한 선의 방향을 따라 직선이 연장되어 표시되는데, 마우스를 클릭하면 선이 생성됩니다. 기능을 활용해서 핸드폰 거치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탑 뷰에서 스케치 폴리라인 클릭, 그리드 클릭, 화면을 확대하고 그림과 같이 윗면 3칸, 오른쪽 10칸, 아래 7칸으로 선을 그리고 시작점을 클릭해서 면을 만들어 줍니다. ESC 눌러서 스케치 기능 종료. 스케치 옵셋 클릭, 면을 클릭하고 다시 선을 클릭한 다음 마우스를 안쪽으로 천천히 움직이면 빨간 선이 기본 선과 일정한 거리만큼 움직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우스를 물체 안쪽에 두고 숫자 5 입력, 엔터 키를 누르면 기존 선에서 안쪽으로 5mm 거리에 같은 형태의 선이 생성됩니다. 옵셋은 선택한 선을 일정한 간격으로 이동, 생성하는 기능입니다. 폴리라인 실행, 외곽선 클릭, 화면과 같은 도형을 그리고 녹색 버튼 체크 또는 엔터. 트림 기능 실행, 외곽선 클릭, 마우스를 움직여서 다음의 선을 클릭해 삭제합니다. 면 선택, 익스트루드 110, 하이드 스케치로 바닥의 면은 감추어줍니다. 물체 클릭,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앞쪽 모서리 연속 클릭, 모디파이, 필렛, 레디우스 2 입력, 엔터 또는 바탕화면 클릭. 이쪽 세 부분은 필렛 3, 반대쪽 두 개 뒤 모서리까지 필렛 2, 앞쪽은 4, 뒤쪽은 필렛 3 적용. 필렛 적용 수치는 다음과 같고요. 3D 프린터로 출력하면 기본적인 형태의 휴대폰 거치대가 완성됩니다.
무게중심이나 케이스 두께 등에 따라 수치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 참고해서 작업하시기 바랍니다.